동종이 영상툰. 안녕하세요. 저는 루나입니다. 제가 고등학교 때 겪었던 이야기를 해볼게요. 아, 너무 아파. 배 아파 미치겠다. 왜 그래, 혜선아? 배가 왜 아파? 오늘 생리하거든. 생리통 심해서 배가 너무 아파. 보건실 가야겠다. 내가 같이 가줄게. 근데 생리통이 그렇게 아파? 엄청 아프지. 넌 생리통 없어? 난 생리를 아예 해본 적이 없어. 엄마, 나는 왜 생리를 안 하지? 내 친구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해. 나 어디가 안 좋은가? 아니야. 엄마도 20살 되고 나서 생리 시작했어. 너는 아직 17살인데 어린 거야. 나중에 때 되면 다 할 거야. 엄마, 나 나갔다 올게. 오늘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이랑 술 약속 있어. 너 20살 됐다고 맨날 술 약속만 잡고 속 버린다. 자, 이거라도 먹어. 미역 요플레야. 빈속에 술 먹지 말고. 헤헤, 잘 먹을게 엄마. 냠냠, 다녀올게. 혜선아, 우리 오늘 술 왕창 마시자. 성인 되니까 술도 마실 수 있고 좋다, 좋아. 여기 갈비 오뎅탕 나왔습니다. 어? 저희 갈비 오뎅탕 안 시켰어요.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? 반대편 테이블에서 여기로 보냈어요. 여기 가게가 갈비 오뎅탕 맛있거든요. 맛있게 드세요. 저기 혹시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? 루나야, 뭐해? 어서 연락처 드려. 사겨라 짝, 사겨라 짝. 루나야, 우리 결혼하자. 내가 평생 손에 물 많이 묻혀도 습진만 안 걸리게 할게. 뭐라고? 습진 안 걸리면 최고지. 정말 감동이야. 좋아, 우리 결혼하자. 결혼도 했고 이제는 아이도 낳고 싶은데 왜 임신이 잘 안 될까? 너무 걱정하지 마. 아기는 금방 생길 거야. 아니면 내가 아기 할게요. 응애, 응애. 적당히 해라. 불임일까 걱정이시라고요? 어디 검사 결과를 볼까요? 아니, 이럴 수가? 왜 여지껏 산부인과를 안 오신 거예요? 생리도 한번 한 적 없으시죠? 네, 20살 되어도 생리 안 하길래 제가 좀 느린 편인가 생각했어요. 루나님은 여성의 자궁 난소도 없으시고 남자의 모습도 없지만 남자도 여자도 아닌 간성이십니다. 이건 8만 분의 1 확률로 생기는 희귀병입니다. 헐, 내가 남자도 여자도 아니라고? 그럼 전 이제 어떡해요? 이제 앞으로 남자로 살지 여자로 살지 택하셔야 해요. 그래야 물리적 치료를 진행해서 성별을 가깝게 만들 거예요. 사실 이런 건 어린 나이일수록 빨리 발견하면 더 좋지만 너무 늦긴 했어도 치료는 할 수 있어요. 머리가 너무 아파. 평생 여자인 줄 알고 여자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남자로 살지 여자로 살지 택하라니. 내가 간성이라니. 정신적 치료도 도와드릴게요. 너무 시간이 흐른 뒤 와서 혼란이 클 거예요. 저는 병원에 다녀온 뒤로 너무 혼란스러웠어요. 원래 여자로 살아왔고 지금 결혼한 남편에게도 제가 간성인 걸 말하고 여자로 살기로 택했어요.